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화이트 핑크 셀렉스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핑크 셀렉스의 원산지는 일본이고요. 국내에 들어온 지는 약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들어올 당시부터 지금껏 그 삽목을 해서 묘목부터 삽목부터 시작해서 성목까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화이트 핑크 셀렉스는 근부 사이즈가 20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점은 1파이를 얘기하죠. 1파이의 값은 3.14cm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20점, 30점, 뭐 15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그 점수를 그 센티미터로 환산을 할 때는 파이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레 센티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줄자를 이용하거나 막대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막대자를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 와 보실까요? 여기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이 근부 사이즈가 지금 약 한 10점 정도 되네요. 10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70cm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구하실 때 포인트가 높이 수고가 너무 높으면 관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보통 R은 루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근부 사이즈가 근부 규격이 보통 3점에서 4점대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묘목으로는 가격은 한 7, 8만원대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높이가 수고가 높으면 얘가 좀 속성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옆으로. 그래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직립으로 직간으로 잘 올라가고 그 목대가 매끈한 놈, 흉터가 별로 없는 매끈한 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형이 중요하겠죠. 수형은 축구공 모양의 원형으로 동그랗게 원형으로 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속에 가지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좀 컴팩트한 쪽을 찾으셔야 수형 잡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전정을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R10점에 수고가 그 두목 부위가 두목이라는 것은 지면에서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축구공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목을 한 부위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닭발 모양으로 닭발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닭발을 뒤집어 놓은 형태 이렇게 해서 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가지를 받아서 보름들에서 눈에서 싹을 틔워서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이제 축구공 모양을 만들 건데요. 얘는 7월 초에 시집을 갑니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정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정을 하는 이유는 TRU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TRU는 탑 앤 루트입니다. 그래서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는 거죠. 그 지하부에 이제 분을 뜨게 되겠죠. 예, 분을 뜨는 것은 정분을 뜨게 되는데요. 정분이라 함은 직경, 지름의 4배에서 6배를 뜨는 것을 정분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점이니까요. 우리 센티미터 자로 지름을 재면 10cm가 나옵니다. 그럼 10cm에 4배를 분 크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천근성입니다. 심근성이 아니고. 그래서 분 모양은 조개분이 아니고 조개분 모양은 그 팽이 모양을 얘기하죠. 팽이 모양의 그 조개분이 아니고 접시분을 뜨게 됩니다. 접시처럼 납작하게 생겼죠. 얘는 뿌리가 천근성입니다. 그래서 그 분 모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조개분이고요. 팽이 모양이죠. 얘는 이제 보통 쓰이는 나무들이 교목들이죠. 그 중에서 소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종류들이 조개분을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시분은 보통 이제 관목들이나 화살나무 그 대목들 이런 것들은 주목나무 이런 놈들은 다 천근성입니다. 그 지표면에 뿌리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치들은 일반분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시분과 접시분과 조개분의 중간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TRU를 맞추기 위해서 뿌리를 자른 만큼 위에 지상부에 이 가지들도 잘라줘야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가지로 잎으로 이 잎으로 물을 보내서 이 물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죠. 기공을 통해서 나뭇잎 뒤에는 기공이 있죠. 기공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을 시키죠. 그래서 나무와 사람과의 관계는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지금 우리 대기 중에 그 산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식물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배출한 그 증산작용에 의해서 배출한 산소를 저희가 마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건 우리한테 필요악인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물이 끌어올려서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올리는 양은 많은데 위에 가지가 작으면 언밸런스죠.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뿌리를 잘라준 만큼 위에 이 지상부도 잘라줘야 됩니다. 가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전정을 해놨다가 7월 초에 가까운 그 전원주택에 이제 팔려서 제가 식재를 해주러 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정을 할 때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양손 가위로 자르기에는 사실 많이 굵습니다. 가지가 이 토질이 좋아서 얘가 아주 굉장히 그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양손 가위로 자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를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기초로 엔진으로 1차 하고 디테일한 거는 양손 가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기초를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제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지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두목한 부위에서 촘촘하게 좀 콤팩트하게 잘라 주셔야 이게 이제 화력수지 않습니까? 낙엽 화력수인데요. 그래서 가을 되면 이제 단풍이 져서 떨어지겠죠, 잎이. 그럼 이 줄기를 봐야 되는데, 감상 포인트가 이제 줄기가 되는데, 줄기가 자른 부위가 들쭉날쭉하면 감상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통 15cm를 권장합니다. 15에서 10cm. 일정하게 5cm, 10cm, 15cm. 그러니까 15cm 이내에서 일정하게 단차를 만들어 놓으면 감상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밑부분은 길게 올라왔는데 윗부분이 짧아지면 감상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cm 전후로 해서 똑같이 가능하면 맞춰서 이렇게 1년마다 10cm 정도씩 잘라주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속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자른 부위와 지금 제가 자른 부위가 거의 10cm 전후입니다. 10에서 15cm 전후. 요 정도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그리고 전정 포인트는
축구공을 연상하시고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이 화이트 핀크살레스입니다. 저희 그 행성 자연수목원의 효자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판매량이 아주 많습니다, 얘가. 그래서 사계절 팔 수가 있고요. 겨울에 뭐 아주 추운 겨울 빼놓고는 제가 점적 관수를 하기 때문에 화분에 담아서 점적 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틀을 잡았죠. 이제 뭐 디테일하게 더 하고 싶다면 이 전기 가위로, 이쪽 가위로 조금 튀어나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화이트 핑크 셀렉스를 고르실 때, 묘목을 구입하실 때 포인트는 키가 크지 않은 거, 1m 내외, 1m 이상 되는 것들은 좀 건방진 말씀 같지만 매람대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보자들이 키운 것들은 대부분 키를 높여서 파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갔다가 정원에 심으시면 실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대 굵기가 한 4점 정도, 4, 3, 12이니까 한 10cm로 둘레가 13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근부 사이즈가요.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뭐 구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4점 정도만 되면. 근데 4점 이하는 뭐 거의 새끼손가락만한 것들. 얘네들은 거의 100% 구부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굵은 거를 사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수보의 높이는 이 윗부분 상부까지 높이를 봤을 때 한 1m에서 한 1m 20 정도가 딱 좋습니다. 감상가치도 높고요. 그래서 정원에 어디에다 꽂아 심으셔도 포인트 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간 폭이, 지금 얘는 수간 폭이 한 1m 정도 되죠. 그래서 얘는 10점이기 때문에 큰 놈이고요. 일반 시중에 있는 것들은 4점이니까 뭐 한 축구공, 진짜 축구공 정도 사이즈 됩니다. 수관 폭이. 가능하면 굵은 거를 선택하시고 높이는 1m20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늘은 화이트 핑크 셀렉스 수영 잡기와 전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드.